예, 다음에 103페이지 10번 문제 가봅시다. 자, 을은 갑수의 주택을 매수해서, 자, 매매 대금을 전부 지급한 뒤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사용 수익하고 있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받지 못한 상태이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미등기 매수인이 되겠죠? 자, 첫 번째,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자, 이 매매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현재 뭐하고 있기 때문에 소멸시에 뭐요? 걸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갑의 채권자가 주택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했어요. 즉, 본권 대표 소유자의 채권자가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으니까 자신의 채권 회수하기 위해서 강제 집행하더라도 을은 제3자 이의소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무슨 자가 아니기 때문에 본권 대표 소유권이 없거든요. 점유자일 뿐이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세 번째, 을이 주택을 병한테 뭐 했다? 전매했다. 갑은 소유물 반환 청구권에 대해서 병은 점유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자, 점유할 권리 가로막고 보세요. 이 점유할 권리가 뭐죠?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있죠. 자, 병이 을로부터 사서 현재 뭐하고 있어요? 점유하고 있죠? 그럼 이 사람은 뭐할 권리가 있다?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어요. 이 점유 사용할 권리도 일종의 뭐다? 점유할 권리, 본권으로 인정해 줄수 있습니다. 이게 힘들면, 이 말이 힘들면 이렇게 기억하세요. 병은 을의 등기 청구권을 갑한테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럴 위치에 있으니까 그런 자한테 갑이 형식상 본권 대표 무슨 자라 할지라도 소유자라 할지라도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 치기에 반하지 않을까. 그죠? 그렇게 기억하게 나. 그게 나을 거야, 아마. 병은 을의 등청을 뭐할수 있다? 대위 청구할 권한이 있잖아요. 그런 자한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던지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다. 네 번째, 을이 주택을 병한테 뭐 했다? 전매했다. 밑에 나와 있네. 병은 누굴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번도 보시면 잘 보면 3번하고 4번이 뭐하고 있는 거야? 논리 뭐다? 모순이 되지 않느냐? 그런 추측도 할수 있다 없다? 있다. 다음, 다섯 번째, 만약 정이 갑으로부터 대항력 임차권 있는 뭐로 한 뒤? 응? 임차권을 뭐한 뒤? 취득한 뒤, 을이 갑으로부터 주택을 뭐 했으나? 양수했으나, 주택이 뭐야? 무가 미등기인 관계로, 을이 사실상 소유자로서 권리는 뭐예요? 행사하는 경우라면, 을은 누구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뭐예요? 지겠죠? 왜? 자신이 뭐라 한다면은 사실상 무슨 자로서 소유자 권리 행사하게 되면, 그죠?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뭐 하는 것으로 본다? 승계한 것으로 본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보증금은 줘야 돼요. 누가? 을이 누구에 대해서? 정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겠죠. 자, 10번은 미등기 매수인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자, 다음에 넘기셔 가지고요. 105페이지 12번 문제. 자, 요거는 이제 중간 생략 등기 관련된 얘기입니다. 무슨 등기요? 을은 갑수의 토지를 뭐 하면서 매수하면서 매매대금 일부만 뭐 했다? 지급하고 점유를 뭐 받았다? 이전 받았다.
그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기 전 다시 X토지를 매매대금 전부를 받고 병에게 전매하고 점유를 이전하면서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병에게 뭐했다? 양도하였다. 그리고 을은 이 사실을 갑에게 뭐했다? 통지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 그러면 등기 청구권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은 뭐였다? 알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람 몇 사람 나왔어요? 세 사람 나왔어요. 갑, 을, 병. 그러면 갑은 뭐가 있고 등기 무상 무슨 자고 소유자고 을은 뭐 하지 않고 등기하지 않고 무슨 자 점유자 또 병한테 또 넘겼죠? 병도 등기하지 않고 뭐하고 있어요? 점유자죠? 자, 그럼 여기 보시면은 1. 을은 현재 X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말은 맞지? 을이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지난다고 됐죠? 자, 점유자가 점유를 갖다가 자, 그럼 을은 뭐가 있습니까?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물권적 채권적 채권적. 근데 점유를 이쪽에다가 넘겼지. 병이 점유 갔죠. 자, 이걸 이렇게 간 것을 점유 상실로 취급합니까? 점유 승계로 취급합니까? 승계. 응? 승계. 왜 그럴까요? 병이 을의 등청을 대위 행사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럼 누구를 보호하려면? 병을 보호하려면 점유 뭐로 보게 되면? 상실로 보게 되면 이렇게 보게 되면 상실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뭐하는 거야? 진행해서 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병은 현재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날아가 아웃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게 해서? 보호하게 해서 점유 뭐로 보지 않고 상실로 보지 않고 점유 승계로 보기 때문에 이 등청은 뭐다? 생 살아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등청 나오면 뭐하지 않는다? 죽이지 말고 웬만하면 뭐요? 살려놓으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음 2번 갑의 을에 대한 잔대금 지급 청구권. 갑의 잔대금 지급 청구권은 변제기로부터 소멸시효가 뭐한다? 진행한다. 당연한 얘기지. 2번 정답이에요. 이 정답 받은 것 때문에 아니고 다른 지문 때문에 이 문제를 선택한 겁니다. 세 번째, 병의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X토지를 인도받은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진행해요? 점유 뭐로 보지 않는다. 상실로 보지 않고 점유 뭐다? 승계로 보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뭐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는다. 자, 네 번째, 병은 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병이 갑한테 가서 달라고 한다고요? 안 되지. 4번은 직접이란 얘기, 직접. 안 되죠? 다섯 번째, 병은 누굴 대위해서? 을을 대위해서 갑에게 X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 자, 그래서 2번이었고요. 다음 페이지 106페이지 13번 중간 생략 등기입니다. 이렇게 길게 길게 문장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우측에 14번처럼 짧게 사례로 낼 수도 있어요. 같은 유형이에요. 자, 중간 생략 등기는 준비해 둘 필요가 있다. 아셨어요? 중간 생략 등기. 자, 그럼 여기 먼저 13번에 1번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등기하지 않고 제3자에게 전매, 되파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므로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중간 생략 등기 합의는 무효이다. 그럼 뭐 기억나? 1번은? 응? 무슨 규정? 단속 규정을 생각하면 된다.
그런데 거기 5번 있죠?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 허가구역은 뭐가 떠오릅니까? 총칙에서 1번 불확정 무효, 유동적 무효. 기억할 수 있겠죠? 토지 거래 허가 없이 순차로 매매한 후 최종 매수인이 중간 생략 등기의 합의하에 자신과 최초 매도인을 매매 당사자로 한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했다면 격려했다면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는 이상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무효지. 그러니까 5번은 뭐예요? 효력 규정. 아셨어요? 무슨 규정? 그러면 1번, 5번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예? 무슨 규정? 단서 규정이 있었고, 그 다음, 무슨 규정? 효력 규정. 해놓고, 여기다 제목 하나 붙이면 이렇게 붙일 수 있다. 무슨 성? 그럼 적법성 하면 옆에다 딱 해서 이제 뭐가 나오고 이제 타당성이 나오 이렇게 제목을 잡고 연습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중생 등기는 무슨 등기는? 응? 중생 등기는 무슨 지역을 딱 적어 놓으면 허가 지역이 아니면 뭐고? 허가 지역의 중생 등기는 허가를 빼먹었으니까 당연히 무효지. 다음 2번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 최종 양수인이 그러니까 병이겠지 최초 양도인 갑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하려면 중간 생략 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 갑과 중간자 을의 동의가 있는 외 최초 양도인 갑과 최종 양수인 병 사이에 중간 생략 등기 생략 합의가 있었으면 뭐가 된다? 요구된다. 갑을, 을병, 갑병 전원 동의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직접 할 수 있죠.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있었다면 중간 매수인 을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첫 매도인의 매수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소멸한다. 소멸돼야 안 돼요. 중간 생략 등기 뭐가 있다고 해서 합의했던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갑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뭐 하겠다. 인정. 지금 뭐예요? 내가 묵인 하겠다. 이야기지. 갑의 계약 당사자는 누구야? 을이야. 그러니까 전원 뭐가 있어도 전원 합의가 있어도 을의 등기 청구권은 응? 등기 청구권은 자 골라보세요. 생 살아있다 사 죽는다 응? 제가 등청 나오면 뭐 하지 말라고. 전원 뭐가 있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합의가 있은 후에, 네? 혹시 이런 것도 있잖아. 이 대금을 혹시 인상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인상했어. 네? 우리 이 인상분을 뭐 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아. 그러면 갑은 당사자가 을이지? 네. 을한테 항변할 수 있어 없어?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항변을 가지고 이자한테도 뭐 하셨다는 거야? 항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병은 화를 내요. 왜? 약속을 한 후에 그 다음에 너희들끼리 만나서 인상한 것은 너희들의 문제지. 왜 그 인상분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비토를 왜 12원에 그런 얘기야? 병의 이야기도 충분히 이해가 되지. 인간적으로 이야기가 맞아. 근데 법적으로는 갑의 계약 당사자는 을이고 합의를 했다 할지라도 당사자는 누구기 때문에 을이기 때문에
갑은 을한테 등 깨질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고 을은 등청이 그대로 뭐야 살아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세 번째 질문 소멸하지 않습니다. 다음 네 번째 당사의 적법한 원인회의가 성립돼서 중간 생략 등이 뭐였다 이루어졌다면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었다면 해당 소유권 이전 등기는 무효이다. 가서 병으로 쏙 등기가 넘어가도 실제 관계 뭐하기 때문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 자 13번에처럼 이렇게 지문을 길게 길게 낼 수도 있고 14번처럼 사례 문제로 짧게 낼 수도 있죠. 그래서 딱 보고서 아 이거 중간 생략 등기지 그럼 뭐야 가서 딱 붙으란 말이야. 제목이 딱 떠올라야지 그 다음부터 이해하게 되는 거야. 을은 갑수의 건물을 매수하여 다시 이를 누구한테 병한테 뭐 했으며 매도하였으며 갑을 병은 갑에게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해주기로 뭐 했다 합의하였다. 다음 중 틀린 것은 1.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소멸하는 것이 아니죠. 살리시고. 세 번째, 갑으로부터 병명일에 격려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마다 유효 실체 관계에 부합하기 때문에. 만약 갑과 을의 매매 대금을 인상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갑의 인상분 미지급을 이유로 병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 있다죠. 이건 항병권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거절이. 다섯 번째 만약 을이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하고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갑에게 뭐했어요? 통지했다는 얘기지 예스 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 사실만으로 병은 직접 갑에 대해서 이전 등기 청구할 수는 없어요. 청구하려면 아니 통지에 대해서 갑이 승낙 예스 해야지 직접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13번처럼 이렇게 길게 길게 내는 것도 있고 사례 문제로 이렇게 해서 뭐야 돌려낼 수도 있습니다. 사례 문제를 내는 이유는 암기하신 분들은 답을 쓴다 못 쓴다 못 쓰려고 자꾸 사례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중간 생략 등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가세요. 110페이지 가겠습니다. 18번 문제. 자 등기 청구권 이야기가 나와요. 자 등기 청구권에 비교되는 것이 등기 신청권이 있었지. 무슨 권? 그러면 등기 신청권은 헷갈리지 마시고 신축하고 매매를 통해서 이 용어를 익혀라. 신축과 뭐를 통해서 신축해서 처음으로 하는 가서 혼자 신청 공동 신청 그 뭐죠? 단독 신청 할 수 있죠? 매매는 무슨 신청? 공동 신청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등기자를 붙이면 등기 뭐죠? 등기 신청 이것도 뭐죠? 등기 신청이죠? 여기다 권자 붙여봐. 등기 신청권 사법상 권리 공법상 권리 응? 이거는 등기소 가서 하는 거 아니야? 이건 뭐다? 공법상 권리가 되겠지. 자 공동 등기 신청 있죠? 권자 붙여줘? 그럼 이건 무슨 법상 권리? 응? 글자가 뭐야 지금? 글자가 같잖아. 그러니까 뭐요? 공법상 권리죠. 자, 이 등기 신청이라는 말이 총칙에서 살짝 나왔다가 사라진 적이 있어. 갑이 을한테
등기 신청하고 와라 라고 했는데 얘가 밖에 나가서 대물 변제를 하고 왔어. 갑의 대리인 을로스. 등기 신청은 대리권이다. 맞죠? 그죠? 대물 변제는 뭐죠? 대리 행위죠. 응? 등기 신청은 공법상 행위다. 무슨 행위죠? 공법 행위죠. 대물 변제는 사법 행위죠. 그럼 병 입장에서는 이걸 본 거지 이걸 본 게 아니지. 그러니까 병 입장에서는 자 사법 행위 대물 변제 대리 행위 대리권 있다고 믿을 만한 뭐가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 등기 신청 공법 행위 할지라도 갑이 책임진다. 아셨습니까? 책임 있다 없다? 있다. 즉 126조 권한을 넘은 무슨 대리? 편대리. 그 기본 대리 권한이 뭐라 할지라도 공법행위라 할지라도 그 넘은 것이 사법행위이기 때문에 126조 본인이 뭐한다? 책임집니다. 라는 것에서 등기 신청이란 말이 나왔었단 말이야. 무슨 행위? 공법행위. 공법, 공법. 자, 그러면 매매할 때는 이 공동 신청하기 전에 여기 또 등기해 주세요라는 등기 뭐가 있다. 청구권이 있잖아. 이건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협력을 요구하는 거지. 이건 사법상 권리야. 그러면 신축에서는 무슨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등기 청구권 말이 존재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신축은 가서 뭐한다? 단독 신청, 등기 신청권 밖에 없어. 무슨 말이 없다? 등기 청구권 말이 없어. 근데 매매는 공동 신청, 등기 신청권도 있지만 앞에 뭐가 있어? 등기 청구권도 있단 말이야. 요건 무슨 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고 등기 신청권은 공법상 권리니까 헷갈리지 마세요. 자, 18번에 1번 등기 권리자가 등기 의무자에게 등기 신청에 협력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실체법상 뭐다? 권리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채무자. 이 채무자는 누구냐면 매도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요? 매도인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죠? 즉, 아까 등청을 뭐 하려면 양도할 때는 뭐 해야 돼요? 응? 매도인은 뭐예요? 동의가 받았을 때 아까 병이 갑한테 뭐 할 수 있어?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세 번째,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 인도받아 사용 수익하다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뭐 했다? 처분하고 점유를 뭐 했다? 승계. 수익권 이전 등기 청구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점유 승계 소멸시효는 뭐 하지 않는다? 진행하지 않습니다. 됐죠? 네 번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뭐 했다면?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 취득한 누구? 제3자는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가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 가등기가 있게 되면 사람이 꼭 세 사람이 꼭 나와. 갑이 무슨 권 있고 두 번째 을이 뭐예요? 가등기. 이건 순위 번호예요. 자, 그럼 누가 나와야지 뜻이? 병 소유권.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상 있으면 가등기는 밑에 여백이 있다고 기억하시면 되겠지. 그럼 이건 이제 무슨 등기고? 본등기 돼 있고 현재는 없겠다. 그죠? 일로 갔으니까 누가 본등기 소유자? 병. 이 사람 무슨 등기죠? 가등기. 그럼 가등기는 장래 청구권. 네? 그 다음 뭐죠?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가등기가 나오면 여러분들 열 글자. 열 글자. 이렇게 나와요. 보세요. 제가 장래 청구권, 그 다음에 반대 하자표 뭐 있어요? 응? 뭐만 소급? 순위만 소급해. 그럼 여기 가등기였죠? 그럼 이렇게 순서가 들어가요. 가등기, 장래 청구권을 뭐 한다? 순위 보전에서 뭐요? 가등기 했다가, 응? 밑으로 가서 무슨 등기를 하게 되면? 본 등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순위만 소급하는 거야. 응? 그러면 장래 청구권 가등기하지? 그럼 순위가 기재가 되겠지. 그래서 본등기하면 본등기 순위는 뭐다? 가등기 순위. 소급하는 거야. 그러면 이 장래 청구권은 물권적이 아니고 채권이란 말이야.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할 수 없어요. 반드시 뭐다? 채권적 청구권만 가등기한단 말이야. 그럼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돼야 안 돼? 소멸시는 아까 말했어요. 소멸시요. 3편 채권 당연히 되고 2편은 용만. 용만이 뭐야? 지 전만 돼. 점유권 소유권 유질 전은 안 돼. 자꾸 끄집어내세요. 그럼 이 채권이 뭐가 완성됐으면 이게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잖아. 그럼 완성되면 그죠? 이 가등기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그럼 소멸시효 완성됐으면 누구? 그러면 이제 을이 뭐가 돼? 가등기권자가 되고, 예? 가등기 뭐요? 권자가 된단 말이야. 이 사람 가등기 뭐가 되고? 의무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이 병은 이 을 가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없다? 뭐 완성됐으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 다시 읽을게요. 가등기 기간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시효 완성으로 뭐 했으면? 소멸되었다면 가등기 이후에 부동산 취득한 제3자 있죠? 현재 본등기 소유자지? 그럼 누구한테 대해서? 가등기권자에 대해서 뭐요? 가등기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당연히 구할 수 있죠. 다음 다섯 번째, 시효 기간 중 소유 명의자가 뭐가 되고? 변경되고 그 시효가 뭐가 되면? 완성되면 시효 완성자는 그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청구권을 뭐 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 갑자기 18번에 5번은 뭐죠? 그건 점유 취득 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시효 기간 중 소유 명의자가 뭐가 됐다고? 변경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완성됐다? 시효가 완성됐죠. 왜 완성된 거야? 또 이런 거요. 갑, 등기, 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 취득시효가 뭐 하는 중이야? IN 중이야. 왜 IN 중이야? 갑이 168조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한 번도 안 지내고 있을 거 아니야. 근데 팔았다는 얘기야. 누구한테? 병한테. 병이 등기했죠? 중단된다, 중단되지 않는다. 응? 이 사람의 등기는 지 그냥 본권 대표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 지가 한 것 뿐이지 이쪽에 대한 권리 행사가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병도 뭐야? 몇 조 안 던지면? 안 던진단 말이야. 그럼 계속 뭐 하는 거야? 취득시효는 진행해서. 그래서 완성됐어. 을. 몇 년? 그러니까 이거 두 개 더한 기간이 몇 년이란 얘기야? 20년이란 얘기야. 20년. 그러니까 누가 문제 있는 거야? 현재 감옥 떠났으니까 병한테 문제가 있잖아. 그럼 을은 이 병한테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있죠. 을의 등기 청구권 채권적 물권적 채권적 판결 받으면 소유자 이단이다. 아니지, 약간 뭐해지?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시 읽어봐요. 시효 기간 진행 중
소유 명의자가 변경되고 그의 시효가 뭐요? 완성됐다. 아, 그러면 둘 다 168조를 안 던졌구나.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 누구? 이자를 상대로 해서 뭐요? 등기청구권 행사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 물어볼게. 가등기가 만약에 있을 때 본등기할 때는 누구한테 요구해야 돼요? 현재 등기 명의자, 최초해진 등기 의무자. 여기 하는 거야. 이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등기 격려되면 순위가 내려오지. 등기가 직권으로 쫙 모여버린다. 말소하는 거예요. 18번은 3번. 등기 뭐다? 청구권. 자, 20번 가볼게요. 등기의 무슨 역? 추정력. 자, 공시 방법이 뭐하고 뭐가 있을까? 공시 방법이. 응? 공시. 자, 동사는 공시가 뭐예요? 점유네. 그래서 동사는 점유의 추정력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 부동산이 있어요. 뭐 있다고요? 부동산은 공시가 점유다 아니면 등기다. 그죠? 따라서 부동산은 점유하는 자한테 추정력이 있다. 이리 하면 곤란합니다. 예? 부동산은 어디다가? 등기에 추정력 있다. 이래야지 말이 맞겠죠. 그러니까 점유의 추행력 있다라는 이야기는 점유의 추행력 있다 이 말은 어디에 쓰는 얘기지? 동산이지 어디가 아니다? 부동산이 아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점유자가 갑이고 등기부에 있는 사람이 을이면 누가 본권이 있다라고 주장한다? 등기. 그래서 지금 타이틀 제목이 뭐의 추정력? 등기 뭐다? 추정력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 거기 1번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추정력을 다투는 측에서 무효 사유를 뭐요?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뭐하더 부족한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고 단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자, 이전 등기는 추정된다, 안 된다? 응? 추정되겠죠? 그 이야기는 뭘까요? 등기부에 기재가 돼 있으면 적법한 절차 추정되고 원인도 뭐다? 적법한 것으로 만다? 추정된단 말이야.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추정되면? 그럼 입증 책임은? 문 밖에 있는 그대 아니라고 떠드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추정력을 다투는 축 있죠. 즉 무효 사유를 주장 입증하지 않는 한 등기 원인 사실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등기가 무효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 2번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위원 가 등기가 격려되어 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한다. 가등기는 임시 등기니까 가등기 원인은 뭐가 되지 않는다. 응? 추정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다음 제가 써 볼게요. 갑이 본권 대표 소유권이 있어요. 무슨 권? 자, 소유권이 있고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어느 날 잔금 주면 등기청구권 발생하지. 그래서 현재는 아니고 장래 등기청구권 현재 시점에서 뭐한다? 순위 보존하기 위해서 을한테 뭐요? 가등기를 격려해줬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이 가등기된 원인 있지. 이 매매는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응? 추정? 된다. 응?
안 된단 말이야. 가 등기니까, 임시 가짜니까.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맨날, 어? 이게, 다섯 글자는 뭐지? 추정 안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다섯 글자, 스스로 입증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누가? 아무데나 문 바뀌는 그 사람이면 안 되지. 이거 뭐 하는 거야? 그 누가? 그래요. 우리 스스로 입증하란 말이야. 뭐가 안 되니까. 근데 이게 아니고 갑이 소유권 가지고 있고 여기다 증여를 했어. 에? 근데 을이 가서 소유권 넘겨받았어. 없지요? 그러면 이 증여는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이건 본등기잖아. 가등기 원인은 추정이 안 되지만 이건 무슨 등기니까? 본등기 원인은 뭐예요? 추정되잖아. 그러면 뭐라고 했어? 추정되면 응? 입증 면제. 그러면 을이 보호막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응? 그러니까 이때는 뭐야? 이제 말하세요. 입증 책임. 문 밖에는 그대는 누구? 갑한테 넘어간다. 그 얘기야. 됐어요? 그러니까 뭐 되면 가등기 원인은 추정 안 되고 본등기 원인은 추정된다. 그러니까 20번에 1번이 본등기야. 20번에 1번이 뭐라고요? 그게 본등기야. 됐어요? 세 번째, 전 소유자가 뭐한 후?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전 등기는 일단 원인 무효의 등기라 볼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이 뭐가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사망한 이후 사망한 자 명의로 뭐 했다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등기는 일단 원인 무효 등기 아닙니까?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이 뭐 되지 않는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럼 현재 등기 명의자가 뭐야? 추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럼 누가 입증해야 돼요? 현재 등기 명의자가 입증한단 말이야. 네 번째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있는 경우에 그 등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 취득한 것으로 만다 추정된다. 4번을 좀 잘 좀 기억해 두세요. 자, 등기 추정력, 본등기 추정력은 전 소유자한테도 뭐 되고 추정되고 또 나아가서 누구요? 제3자에 대해서 추정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으니까 추정된다고 그랬잖아. 누구한테도? 전 소유자한테도. 또 엉뚱한 누가 나타나서 뭐 병이 나타나서 어쩌고 맞춰 떠들고 있어. 그럼 뭐 하고 싶으면 이거 뭐 하고 싶으면, 뒤집고 싶으면, 입증하란 말이야. 누가? 병이든, 갑이든, 입증하면 뭘까? 깨질 것이고, 입증 못하면 그대로 간다. 그 얘기야. 그래서 20번은 무슨 등기? 가 등기 원인은 뭐 되지 않고, 추정되지 않고, 무슨 등기는 본 등기 원인은 뭐가 된다? 추정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3페이지 가셔서 가 등기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등기요? 아까 가 등기 뭐 기억나? 장래 청구권 가 등기했지. 그 나중에 뭐 하면 본 등기하게 되면 순위만 소급. 순위만 소급 속에는 물권 변동 효과는 본 등기 그때부터란 얘기야. 순위만 소급하고 물권 변동 효과는 본등기 그때부터. 자, 23번에 1번. 갑이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등기한 후 을이 목적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해서 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된 경우 갑은 현재 등기 명의인 병에게 본등기 청구권을 행사해야 된다. 안 되죠.
가등기 권리자는 누구한테 한다? 가등기 의무자한테 한다. 갑이 가등기 의무자고 을이 가등기 권리자죠? 그럼 현재 본등기 병한테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한테 한다? 최초 해준사 있죠. 그래서 1번 지문 틀렸다.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도 중요하더라. 사람이 누구인지요? 누구인지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자, 갑이 청칙에서 이렇게 을이 갑을 이렇게 사기한 경우 있죠. 응? 그래서 토지가 굴러서 여기까지 왔다. 병이 악입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1. 갑은 사기를 이유로. 그죠? 악이 병 있죠? 네? 자, 악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 했습니다. 맞다, 틀리다. 네? 맞다, 틀리다. 왜? 아니, 취소는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지 건너간 전득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갑이 을한테 이 계약을 뭐 해서 취소해서 이때 뭐라고 표현하느냐? 을을 처음 계약한 원래 상대방, 그죠? 병은 건너간 전득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럼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다? 원래 상대방한테 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 다음에 취소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취소의 결과가 뭐죠? 결과. 취소의 결과를 뭐라 그러죠? 취소 효과라 하지요. 효과는 그때부터 무효, 처음부터 무효. 그래서 소급해서 무효가 확정되죠. 그 다음에 뭐 들고서 이 효과를 들고서 어디로 간다? 그렇죠. 전득자한테 간다. 되겠어요? 그럼 처음 취소는 누구한테 하고?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 계약한 누구 원래 상대방한테 하고 그 다음에 결과 들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2단 옆차기로 병한테 가면 안 되고 먼저 을을 발로 걷어차고 결과 들고 다시 병 가서 걷어차는 거야. 그러니까 또 중요하잖아. 누구인다 하는 것인지. 응? 그게 총칙에서 저기 이게 나올 것이고 지금도 뭐에 가는 얘기죠. 가등기에서 뭐 하려면 응? 본등기 하려면 보세요. 갑 소유권, 을 무슨 등기? 가등기, 병 소유권. 현재 소유자는 누구예요? 병이죠? 그럼 가등기에서 뭐 하려면? 본등기를 하려면 을은 본등기를 최초 해준 사람 있잖아. 아, 생각해봐. 항상 뭐야? 처음에 할 거 아니야? 그럼 뭐야, 이건? 갑한테 하는 것이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다. 명한테 하는 게 아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네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응? 체결하면서, 여기다가 대금 난에다가, 무슨 난에다가, 대금을 을이 갑한테 줘야 되는데, 갑한테 주지 말고 갑이 요청을 했어요. 누구한테 주라고? 병한테 주세요라고 요청했어요. 네? 자, 이제
말을 제가 사람 이름 안 쓸게요. 수익자는 응? 자, 식 의사 표시를 예? 요약자에게 한다. 이렇게 나왔어. 네? X? 왜 X? 드렸어요. 그러니까 누가 요청했어. 내가 방금 전에 말을 실수했어. 내가 요청했다고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이 사람이 낙약자고 이 사람이 무슨 자야? 그럼 수익자는 수익의사 표시를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하는 거다.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안 나온다? 기출 문제 나온 적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부를 막 이것저것 했는데 기껏 물어보는 게 뭐야? 누구한테 하느냐 그거 물어봐. 근데 그건 또 틀려버리면 어떻게 되는 말이야? 너무 아깝잖아. 그죠? 수익의사 표시는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고 낙약자한테 하는 거예요. 본등기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처음 해준 얘한테 하는 거야. 이것도 취소는 누구한테 하는 거야? 그 물어볼게요. 사기를 알았어요. 사기친 상대방이 권리 양도했죠?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사기친 상대방의 권리를 양도했어. 법정 추인이다 아니다? 아니죠. 사기친 상대방이 이행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뭐 할 때는 무슨 추인이 아니다? 법정 추인이 아닙니다. 생각을 자꾸 생각해내라는 얘기야. 과거 기억을 자꾸 뭐야? 생각해내세요. 누가? 사기친 상대방이 권리를 뭐 할 때는 무슨 추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외우신 분들은 그걸 생각이 안 나니까 막 화를 내고 에? 이해하신 분은 그렇지 당연히 그렇지 이렇게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뭐 하지 마시고 암기 얼마 올까 가능 뭐 하려고 이해하려고 뭐 하기 노력하세요. 자 지금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지금 한 거예요. 자 아까 그런데 또 하나 이런 거 있었지 네? 갑이 무슨 자고 등기 소유자고 을이 무슨 자 점유자예요. 근데 아까 중간 소유자 바뀌었다 그랬지. 등기 넘어간다 그랬지. 이렇게 해서 병이 됐으면 취득세가 완성됐지. 그 완성된 사람은 갑한테 해야 되는 거야 병한테 해야 되는 거야. 이건 병한테 하는 거예요. 현재 등기 명의자한테 해야 되는 거야. 아시겠어요? 이 사람 의미가 없잖아. 누구한테? 병. 됐죠? 자, 그래서 23번 1번 가지고 조심하시고 23번에 2번 가등기에 의해서 순위가 보전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뭐한 경우? 양도한 경우 이 권리의 이전 등기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공동 신청에서 가등기에 대한 부기 등기 형식으로 뭐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가등기 밑에다가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 가등기가 제3자한테 넘어갔다라는 것을 표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게 가등기의 가등기를 인정한다. 그런 뜻이야. 가등기의 가등기를 뭐 한다고? 인정한다. 네 번째, 가등기 후 본등기 전 이루어진 중간 처분은 유효하죠. 가등기 상태는 실제법상 아무런 효력이 없죠. 그러니까 중간 처분은 관계없어. 근데 가등기한 본등기가 뭐가 되면 격려되면 그 중간 처분 것들은 전부 다 뭐야? 예? 가등기한 본등기는 뭐야? 후순위 돼서 본등기한 관계 소유를 뭐 한다? 잃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등기된 부동산은 뭐 하지 마세요. 쳐다보지 말라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야. 자, 다섯 번째, 가등기한 본등기가 격려된 경우도 본등기한 물권 변동 효력은 가등기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이게 다섯 글자로 뭐 있었어 아까? 순위만 소급.
그럼 무슨 얘기예요? 왜 순위만 소급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 아니 다 돈 문제야. 돈 돈 때문에 전부 다 그때부터냐 처음부터냐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갑이 등기부가 있어. 그죠? 이거 무슨 등기지? 본등기. 무슨 권? 소유권 갖고 있어. 그래서 을한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뭐를 원인으로 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을한테 뭘 해줘? 가등기를 해줘. 뭐 해준다고? 가등기. 그 다음에 시점 때 가등기 상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 근데 갑이 부동산을 뭐요? 팔았어. 누구한테? 병한테. 그래서 병이 무슨 건? 소유권 취득해. 이 등기는 무슨 등기야? 본등기죠? 자, 이 사람 증여했다 할게. 뭐? 그래서 뒷점 때 드디어 을이 뭐예요? 드디어 본등기를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럼 아까 얘기했지? 본등기 순위는? 소급한다 그랬지.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여기서 차임이 있었어. 갑이 제3자한테 빌려줘서 차임이 여기 2천만 원이 있었어. 얼마? 2천만 원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예? 여기 차임이 여기가 이제 3천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또 차임이 있겠지. 응? 차임 만약에 5천만 원 있었다 가정할게. 그러면 가등기에서 본등기 했죠. 근데 물권 변동이 무슨 변동이? 물권 변동이 자 가등기 한때까지 이렇게 물권 변동 효과가 가등기 한때까지 뭐 한다면 소급한다라고 하면 에? 이 위에 있는 차임을 전부 다 뺏어올 수가 있어. 이건 누가 받았을까? 갑이 받은 차임이 있었지. 효과까지 올라가면 너는 원인 없이 받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천만 원을 뺏어올 수 있고 내려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5천만 원 누가 받았어? 병이 받은 5천만 원을 뺏어올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얼마를 받을 수 있어? 내가 8천을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물권 변동은 언제부터? 예, 본등기 그때부터 취득한다 그러면 예? 이 3천은 누꺼고 그냥 갑꺼고 요 5천 누꺼다 병꺼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돈 문제가 관련돼 있으니까 자꾸 뭐 하는 거야? 그때부터다 뭐야? 처음부터 따지는 거야. 절대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결정해 주지 않으면 또 뭐야?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자꾸 따지잖아. 그래서 뭐야? 아, 뭐만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 순위 적어 놓잖아. 그럼 나중에 본등기 하러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어. 올라가서 위에 쳐다보는 거야. 뭐라고?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변동은 본등기 언제부터? 그때부터. 아니 이렇게 한번 이해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 근데 이해가 안 된 상태 자꾸 그냥 글자로만 자꾸 암기를 하려니까 어떻게 돼? 성질이 나잖아. 그러니까 암기해서 하지 마시고 자꾸 뭐하라? 이해하면 뭐야? 답 맞출 수 있어. 아까지 그 20개 못 맞히겠어. 몇 개? 아, 그까지 뭐 맞히냐고. 아직도 몇 월 때 남았는데 아직도. 8월, 9월 아직도 뭐야? 10월 3개월이 남았는데. 자신 가지세요. 이자 그까지 확인 못하겠냐고. 이제 정확하게 뭐한다? 일하시란 말이야. 내가 영역을 20개를 표시하는 거야. 그중에 가등기도 꼭 들어가 있어야 돼. 무슨 등기? 네. 잠시 쉬었다 들어갈게요.